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이 훌쩍 넘은 지금 지역 확산의 우려는 조금은 좀 잦아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깨달은 게 많고 또 얻은 게 많습니다. 오늘 탐사기획 돌직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자, 서학연 기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전국적으로는 뭐 두 달이고요. 울산에서는 뭐 한 달 남짓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서학인 기자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이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신천지 교인이 11명이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이 3명, 그러니까 35%가 신천지 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천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갔다 왔거나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이 모두 14명이고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거나 그들과 접촉한 가족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발 감염에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와 접촉, 해외 유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뭐 전국적인 현상과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같은 집에서 집단 감염이 없었고 뭐 환자 울산의 확진자가 여러 명을 감염시키는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예. 자, 옥 교수님 한 달 전에도 출연을 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좀 달라진 게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응을 좀 잘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호흡기 질환의 역학적인 커브를 그려보면 되게 꼬리가 긴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현재 지금 꼬리가 긴 형태의 추세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산발적으로 환자가 뜨문뜨문뜨문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지역의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없어서 참 다행인데 그 사이 또 시간을 벌어서 치료시설, 뭐 경증은 울산시립노인병원 쪽에 구축을 했고 이제 중증 환자는 울산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학적인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고 해외에서 여전히 대규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고 조용할 때 이제 울산시 전체의 진료 체계를 좀 점검을 해보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일반 진료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대응을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정말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숨은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울산대병원 음압 병동 앞. 교대 시간이 되자 의료진들이 또 바빠집니다. 하얀 방역복으로 온몸을 감싸고 보건용 마스크와 고글을 쓴 뒤 모자까지 뒤집었으니 온몸이 빈틈없이 가려집니다. 환자 가슴 폐사진을 찍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입고 벗고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할지 모릅니다. 환자 한 명 찍을 때마다 복을 갈아입어야 돼서 하루에 한 번이지만 네.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환자 그날 처방 나오는 수에 따라서 달라요.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이제 익숙해지련만 방호복을 입은 채 4시간 꼬박 환자를 돌보자면 녹초가 됩니다. 거의 한 근무 동안 8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이제 교대 한 번 있고요. 네, 그거 외에는 계속 거기 안에서 이제 입은 채로 이제 있는 상태죠. 4시간? 네. 보호장비 때문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 답답하고 힘들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질 환자 생각이 앞섭니다. 매일매일 원하는 건 이제 환자분이 이제 상태가 하루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이제 2년 차 신창 간호사에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감염 걱정보다 오히려 환자와 동료 걱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혹시 그렇게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내가 걸리면 어떡한가? 제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 환자를 돌보는데도 문제가 되잖아요. 인력이 하나 빠지게 되니까. 감염병 위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 자랑스러운 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시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홍삼기실 다 보내주시고 면역력 향상을 하고. 근데 좀 자랑스러워하세요. 고창 간호사도 처음 접하는 감염병인데다 처음 맞은 이 위험한 상황에 많이 불안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신종 감염병 자체도 처음 맞닥뜨리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그 위험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하죠. 간호사들이 뭐 그래도 중간에 난 포기하겠다 이런 간호사가 아직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하게 이제 전 생각하고 있고. 울산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타나자 처음에는 어수선했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는 쌓일대로 쌓인 피로와 격리된 생활이 이어진 의료진들. 하지만 환자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마지막에 병실 나갈 때는 꼭 한마디씩 더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더 해드릴 건 없는지. 병원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죠. 밀려오는 환자들 속에 의료진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몇 분 오셨어요? 9분이나 보였어요? 네. 제일 많이 올 때는 한 몇 명 정도? 제일 많이 올 때 우리 한 30명 이상? 지난 2월 22일 울산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울산시 시민건강과. 확진자 관리와 역학조사가 주 업무인데요. 이곳의 하루는 유독 길고 긴박합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부랴부랴 밤사이 내려온 통계를 냅니다. 8시 반 영상회의 준비를 마치고서야 잠시 한숨 돌립니다.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고 또 이제 일부가 이렇게 새벽 4시, 5시에 와요, 중앙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동선을 조사하는 역학조사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수백 통의 전화와 회의로 하루를 보냅니다. 보통 잠은 한 3, 4시간 자고 밤 새서 전화 받을 때도 있고. 네, 그랬었죠. 네. 초반에 문제가 제기됐던 이동동선과 재난문자 홈페이지 게시하는 업무를 하면서는 재난문자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속상했고 민원이 폭발적으로 너무 많았는데 폭언까지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울컥합니다. 재난문자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들이 주민들의, 그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 어려운 점들을 너무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폭언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속상하셨나 보다. 힘들었어요, 진짜. 그런 부분들이. 준비를 했지만 시스템 구축까지 막상 닥친 감염병 업무는 힘들었습니다. 조금 사실은 이게 비상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평상시 저희들 시스템을 다 하고 메뉴를 다 마련했지만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8년 공무원 생활을 한 최수영 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스크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마스크 얘기만 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우는 모습에서 유달리 망고생이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섭섭하다 해야 되나? 이래서 막 화가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시민 입장에서 또 이해도 가면서도. 브리핑을 앞두고 복지국장실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로 아예 국장실에 직원이 상주하는데요. 정부는 물론 구군에서 보내는 자료를 바로바로 모아 일일 브리핑 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계속 밤새도록. 예, 밤새도록 할 때도 있고요. 밤새도록은 아니지만 어쨌든 확진자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브리핑 시간에 맞춰서 또 저희가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또 헤드라인 뉴스에 나가는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평일 브리핑은 2시. 브리핑 자료를 만드느라 점심 식사는 제때 못 먹거나 국장실 안에서 대충 먹은 지 오래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상황 파악을 위해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회의 또 회의. 아침 8시 반에
그 중대본 회의, 총리 주재, 그다음에 10시에 시장님 주재 회의, 그건 뭐 기본 회의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이제 또 부시장님 회의 또 할 수 있고, 또 국회 와서 또 해야 되고, 그다음 또 2시 브리핑하고, 뭐 그래서 연속이죠, 연속이고. 시민 건강과뿐만 아니라 6개 국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힘들고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다들 똑같은 상황이고 힘든 만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죠. 미안하고 다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숙제입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 조사를 맡은 복지 여성과 확진자 중에 혹시나 신천지 명단에 없는 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과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가장 솔직히 제일 큰 부담이 됐던 거는 확진자 중에 혹시나 신천지 명단에 없는 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 확진자가 기존에 신천지 명단에 없었다 하면은 우리가 14일 동안 진행해왔던 그 과정들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울산시 코로나19를 진두지휘한 이영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두 달 가까이 국장실에 살다시피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은 하루에 6명 확진자가 발생한 날과 요양병원 직원의 확진 당시를 떠올립니다. 2월 28일인가 해서 6명이 첫 6명이 갑자기 그것도 생겼고 이제 이순요양병원 관계 이순요양병원 그때는 또 작업치료사가 치료를 했던 11분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순병원 전체가 코어트 되는 게 아닌가 그때 가장 또 아찔했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두 달 혼선을 빚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대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또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값진 교훈과 과제를 얻었습니다. 의료인들이 적고 간호사가 적고 또 병실도 적고 울산처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열악한 게 있다는 게 가장 큰 뼈아픈 교훈이고. 날이 어두워진 늦은 저녁 시간. 울산시 역학조사관들이 남구보건소를 찾습니다. 저녁에 확진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뭐하러 오시는 거세요? 기초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확진자의 접촉자 분류를 하러 왔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게 일쑤고 이렇게 쪽잠을 자는 생활이 지난 1월 20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에 신속하고 신중을 기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역학조사를 시작을 하면은 한 24시간 아니면 짧게는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3일 정도 이제 밤낮으로 봐야지 CCTV를 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GPS까지 따서 실제 그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맞는지 여기를 방문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려면 72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업무가 끝난 건 아닙니다. 브리핑 자료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접촉자 범위가 어디까지다. 이제 보고를 방역관에게 보고를 드려야지 방역관께서 이제 설정을 해주십니다. 빨리는 못 들어가시겠네요. 네, 뭐 오늘도 빨리는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밤이지만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요. 이번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남구 보건소입니다. 설 명절 때부터 지금까지 주말도 없이 쉬지 못하며 선별 진료를 해오고 있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니 함께 이겨내자며 서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뭐 다 모든 시민들이 다 힘드니까 함께 이겨내야죠. 그렇죠. 그런데 늦은 밤 보건소로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확진자를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하고 오는 길입니다. 확진자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이들이 오늘도 늦은 시간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울산은 이런 감염병 사태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시면서 가장 부족한 점은 뭐라고 느끼셨나요? 이전에 이제 메르스 사태랑 비교를 했을 때 메르스에서는 울산이 다행히 확진자가 없었죠. 예, 예. 그때 그래서 그거를 되게 교훈 삼아 아니면 계기 삼아 인프라를 갖추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고생 교훈을 잘 담아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좀 잘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음압 병실이라든지 아니면 역학 조사가 부족한 것도 하루빨리 좀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울산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이 상황을 좀 조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제 이런 부족한 실태를 채워나갈 수 있는 계기로 좀 그런 준비는 지금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네. 특히나 역학조사관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 이렇게 의료진들이나 울산시 공무원들이 참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뭐 대응책이라든가 뭐 제도 면에서는 어땠는지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서학인 기자. 네, 먼저 제가 이제 메르스 발생 이후 울산시가 이런 같은 이제 신종 감염병에 쓴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관련 예산이 조금씩 증가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난해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을 살펴봤더니 입원 병상 유지에 가장 많은 7,570만 원이 쓰였고 역학조사관 관련해서 990만 원, 40만 원, 위기 대응 훈련에 700만 원 책정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뭐 대응 체계라든가 또 의료 체계에 대한 준비와 또 공공 병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취재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울산대학교 병원 음압 병동. 호흡기에 의지한 코로나19 확진자 주변으로 방진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2월 22일 울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닷새 만에 음압 병상은 모두 꽉 찼습니다. 다급해진 울산시는 병상 확보에 들어갔는데요. 민간 병원을 찾아봤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병원에다가 음압 병실을 긴급하게 빨리 만들자고 했을 때 다 못하겠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자가 오게 되면 동선도 따로 분리해야 되고 여기에 환자가 있다고 하면 다른 환자들이 좀 불안해서 안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월 28일 확진자가 모두 14명으로 늘면서 이대로라면 울산대학교 병원에 임시로 만든 음압병동이 언제 다 찰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감염병을 전담하는 공공병원 하나 없는 울산의 의료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급하게 시립노인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음압병실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요양병원에 가까웠던 터라 의료장비며 의료진이 부족해 경증환자 치료만 가능했습니다. 초반에 급하게 투입된 공중보건이 5명이 철수하자 이번엔 울산시 의사회에서 돌아가며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있으면 이런 과정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다 되는데 뭐 의사도 구하고 병실도 구하고 이러는데 소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울산에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울산대학교 병원이 감염병 관리의 전방에 나서야 했습니다. 울산의 공공의료기관은 한 곳,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입니다. 광주 8곳, 대전 7곳과 비교해도 적습니다. 병상수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130개입니다. 울산 다음으로 병상이 적은 인천만 해도 1,38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만 울산의 28배입니다. 만약 울산에서 이번에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의 10분의 1 수준만 발생해도 아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이 딱 터졌을 때 공공병원이 없으면 민간병원으로서는
그게 다 감당이 안 돼요. 다행히 울산은 지금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감염병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병원이 전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이번 기회에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산재병원의 병상을 확충하자. 이참에 시립의료원을 짓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지어주는 병원이 울산에 더 오기는 힘들다. 힘들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울산시도 울산시 재정 규모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병원만 없는 게 아닙니다. 울산의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진은 울산대학교 병원에 있는 감염병 전문의 한 명, 예방의학과 전문의 한 명뿐입니다. 공공병원은 물론 필수 의료 인력마저 부족한 울산의 의료 현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울산 의료 정책에 시급한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자, 울산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 전에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더 뼈저리게 느꼈는데, 자, 울산의 공공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주소를 확실하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공공의료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왜 필요한가요, 이게? 공공의료라고 하면 흔히들 뭔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좀 보완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에 조금 반대를 하는 게, 의료라고 하면 다분히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상당히 공익성을 띠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민간도 상당히 공공 영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공공의료는 뭘 해야 되느냐. 민간 의료와 함께 전체 의료 시스템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 같은 경우에도 공공병원에 세워지면 그쪽에서 이제 감염 전담을 맡게 되고, 민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공공이 약간 방파제 역할을 해줌으로써 다른 영역에서 이제 진료를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익성 때문에 공급을 꺼려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감염뿐만 아니라 정신, 뭐 재활, 분만 이런 영역들은 좀 민간이 좀 공급이 좀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공공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협력한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좀 견제하고 좀 같이 이끌어가는 역할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공병원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질의 의료,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울산 시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시립의료원을 자체적으로 짓자, 또 울산시의 재정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신데, 글쎄요, 시립의료원 하면 사실 좀 적자 문제가 가장 크게 이제 와닿습니다.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적자 문제 굉장히 심각한가요, 이 시립의료원에 있어서? 사람들은 흔히 이제 시립의료원 하면 이전에 진주의료원 사태 때문인지 적자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적자폭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노력을 해서 2016년 이후에는 흑자를 대부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적자가 나더라도 보통 뭐 10억보단 적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의 건립 과정에서도 이제 그 시비와 국비가 5대5 매칭되어서 이제 투입이 됩니다. 만약에 뭐 한 30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 짓는데 한 2천억이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대5라고 하면 한 1천억 정도 드는 거고, 최근에 이제 광주의료원 건립 계획 발표가 났는데 250병상의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짓겠다고 했고, 거기 100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돈도 적게 드는, 많이 드는지는 않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시가 그러면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한 뭐 절반 정도, 500억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규모를 따져봤을 때 결코 울산시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따졌을 때 결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건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을 짓는데 천억 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절반만 되고 절반은 이제 국고에서 보조를 받는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기업의 적자와 공공병원의 적자를 과연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공병원의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설립하게 될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상을 좀 확대하고 공공 기능을 좀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병상의 규모를 단순히 300에서 500을 늘린다고 해서 그 병원이 뭐 잘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할 수 있는 기능에도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영 병원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병원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병원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은 현재 산재 환자의 재활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울산시 입장에서는 돈을 좀 투입을 해서 급성기 기능,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감염이라든지 심내낭, 뭐 모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능을 넣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시도는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노동부 쪽에 산하의 병원이고 뭐 다른 쪽은 이제 복지부 산하니까 부처를 뛰어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같은 부서 내에서도 잘 협력이 되지 않는데 부서를 뛰어넘게 되면 참 조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울산시 단독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려울 거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시립의료원을 먼저 짓고 전문 산재 전문병원을 나중에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서학인 기자. 네, 대구에서 이번에 그 문제가 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대구에 이제 병실이 부족하자 일반 병원들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계속 추가 지정해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제 대구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대구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투입됐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병원 내부를 모두 문 닫고 바깥에 컨테이너 50동을 설치해서 설치했고. 또 막상 투입은 됐는데 이제 수액을 맞고 입원을 하는 아주 경증 환자들만 치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처럼 이제 대유행이 발생해 정부가 나서서 갑자기 병원을 전환해서 같은 일이 가능했지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병원 전환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감염병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의 의료 정책은 또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함께 해 나가야 할지 한 말씀씩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서학인 기자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의료 정책이 공공의료 강화 정책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시 한해 예산에서 보건복지 예산이 1조 원 이상 사용되고 전체 예산의 29%를 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정작 우리 시민 건강과 직계된 예산은 1% 정도 남짓한 건가요? 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복지 국가에만 집중되고 시민 건강과 관련된 예산은 좀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이제는 감염병을 포함한 공공의료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옥민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울산시가 좀 이러한 문제 또 감염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의 좀 주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건 받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뭐 인프라 같은 걸 좀 잘 갖춰야 되겠죠. 시민들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뭐 그런데 이번 사태를 돌이켜보면 이제 보건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 문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고 경제 문제라고 하면 이제 눈에 당장 띄는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강 문제에 투입하는 돈은 막상 화폐로 바로 이렇게 이익으로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돈, 비용, 그다음에 이득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번 사태가 언젠가는 해결이 될 텐데 꾸준하게 이 건강 문제, 공공보건의료 문제에 좀 다들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 공공보건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요. 또 건강, 보건, 위생에 대한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적자나 흑자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울산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찬바람이 불 때 시작해서 이제 봄꽃이 만발할 때까지 코로나19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답답하고 또 생활에 활력을 찾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일자리 등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한 상태죠. 자, 외출이나 모임, 행사를 좀 자제해서요. 이 시기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울산의 의료정책의 변화와 또 발전이 있도록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자, 탐사기획 돌직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